안녕하십니까. 심상준입니다. 오늘은 11월 2일 토요일입니다. 행복한 주말 휴일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릴 물건은 남부순환도로 있는데 가다 보면 시흥 IC라고 있죠. 시흥 IC에서 계속 가면은 이제 안양 나오는 아주 큰 도로가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 시흥 IC 근처에 있는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상가주택 경매 물건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추천해 드리는 물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매 개요가 되겠습니다. 사건 번호입니다. 2023 타경의 4759호입니다. 11월 27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경매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878번지 39호입니다. 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18억 1655만 6200원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한 번만 유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저가격은 감정가격의 80%인 14억 5324만 5000원입니다. 네, 이 물건의 토지면적은 169.9제곱미터 51.39평이고요. 건물면적은 435.74제곱미터 131.81평입니다. 2018년도에 건축된 상가주택 물건이 되겠습니다. 네, 권리 분석을 해보면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법적인 권리는 없다고 사료되나 아주 많은 수의 세입자들이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공법 분석을 해보면요. 지목은 대지고요. 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이고 상대보호구역입니다.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320만 9천원이 공시가격입니다. 네, 특별한 조건 없습니다. 일괄매각이고 제시 건물 포함되어 있다.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치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살펴보면 이렇죠. 네, 이곳이 이제 시흥 IC가 되겠습니다. 시흥 IC. 오늘 추천해 드릴 물건은 시흥 IC 근처에 있습니다. 이 대로가 바로 남부순환도로가 되겠죠. 전철은 여기에 구로 디지털 단지역이 바로 이곳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흥 IC 바로 옆에 위치한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상가주택 경매 물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성 지도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겠죠. 네, 바로 이것이 이제 시흥 IC가 되겠고, 바로 이곳에 위치한 물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층 상가주택이 주로 밀집되어 있는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로드뷰를 통해서 살펴보면, 네. 네, 주변 환경은 이렇고요. 네. 네, 바로 이 물건이 되겠죠? 이 물건이 되겠습니다. 네, 네, 바로 이 물건이 되겠습니다. 외벽은 화강석 판재가 일부분 있고요. 요 윗부분은 직접 가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셔야 되겠네요. 아주 깔끔하죠? 깔끔한 주택이다. 월세 받을 받기 아주 최적화된 물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물건들은 이렇게 수리를 이제 건물이 연령이 되면은 수리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뭐 수리할 걱정 별로 없는 물건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위치를 살펴봤습니다. 사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 물건이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옆에서 본 모습이 되겠죠. 측면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죠. 아주 깔끔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바로 이 물건이 되겠습니다. 네, 주변 환경이 되겠죠. 네, 바로 이 물건이 되겠고요. 네, 이건 옥상이 되겠네요. 옥상 부분이 되겠습니다. 옥탑이 되겠죠. 네, 1층에 이제 주 현관 문이 되겠습니다.
네, 복도의 모습이죠. 복도에 벽 재료가 타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면 도로에 접해져 있는 물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독수안동에 위치한 상가주택 경매 물건을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직접 임장하시고 응찰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